강화문 광장에 처음으로 촛불이 켜진 날, 저도 거기에 촛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근혜가 물러나야 동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촛불을 들었습니다. 지난 8월부터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시작하여 가을이 가고 이제 겨울이 되어서도 매일같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 동생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동생에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있으면 벌을 주고 공이 있으면 상을 주는 게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제 동생 이석기 의원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남은 것을 뺏어서 의욕심을 냈습니까? 아니면 힘없는 약자를 괴롭혔습니까? 박근혜 치아 남들처럼 숨죽이지 않고 용기있게 의정활동한 이석기 의원, 받을 사람이 아니라 상을 받을 사람입니다. 2013년 봄 꼭 우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외신들이 한 번도 전쟁 가능성을 연일 보도했습니다. 험악한 말이 오고 가고 하늘에 전투기가 날아다녔습니다. 그 시절 야당은 김대중 대통령 6.15 선언, 노무현 대통령 14선언의 계승자를 좌우해 왔습니다. 빨갱이로 평생을 공격받으면서도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김대중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정국 머리가 두려워서 표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평화를 지키고 지키자고 나서는 야당 의원 한 분 없었습니다. 그때 이석기 의원은 자존을 호소했습니다. 평화의 해법은 사기국이 정전 선언을 하는 것이다. 외세에 바짓가랑이 붙들지 말고 한국 정부가 주도하자. 난 이걸 그렇게 국민 앞에 호소했습니다. 그러다 전국으로 몰려서 내란이라는 문명을 쓰고 조작된 사건으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5년 전 동생이 내다본 대로 한반도 상황은 꽃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동생이 갇혀있는 5년 동안 밖에서 서로 외로운 시간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말 못하는 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동생 이석기 의원이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습니다. 독재 시절 민주를 외치다 감옥에 든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불종과 예속의 시대에 자중을 외치다 감옥에 든 것이 세상 어디에 내놔도 저는 당당합니다. 이석기 의원이 길, 자주 평화의 길을 함께 지켜가려는 여러분들이 저는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촛불혁명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석기 의원이 누명을 쓰고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 숨지고 있었던 것, 10만 당원 제3당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 될 때 손 놓고 있었던 것, 지난 일을 되돌릴 수 없다면 이제라도 빛을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동생을 석방시킨 것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큰 진취를 하시려면 자주 평화의 길을 택한 이석기 의원이 국민들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저는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월 광주는 오랜 기간 빨갱이라 모욕당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민주의 빛이 되어 역사의 한 문지기를 열었습니다.
자주 평화의 길이 종국이라는 누명을 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석 의원의 석방이 자주 평화의 길을 더욱 활짝 여는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